한화케미칼은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겨냥해 브랜드 호감도를 개선하고 채용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버스 쉘터와 지하철역 광고를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화케미칼 선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버스 쉘터 100곳과 주요 환승역, 대학 소재지역 지하철 14개역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시행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 기반의 친환경 기업으로서 한화케미칼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소년과 남극의 아기 펭귄을 모티브로 친근하면서도 세련된 광고를 제작해 적용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대중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화케미칼의 브랜드 인지도 및 채용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5개 광고 및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화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사와 그룹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화케미칼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는 광고 모델이 되어볼 수 있는 프로모션과 댓글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비욘드 유어 드림 한화케미칼 선은아입니다.